게임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헌터님 위나라예요. 그리고 오나라 노령님 하얀색 맞나? 맵은 천하, 제가 만든 맵이고요. 특징이라면 본진에 언덕이 있고 언덕에 멀티가 있고 입구가 두 군데예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어요. 본진 완성 후에 두 분 다 자원 채집 시작하고 마우스 안 달립니다. 어 근데 원서치? 바로 대각선?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너무 빨리 본진을 발견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아 그리고 여기랑 여기에 상점이 있어요. 언덕에 아 이거 내가 수정 안 해놨네. 헌터님은 지금 일꾼이 8이거든요 8마리 9마리 10마리까지 다 찍었고 확인하고 있다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트레이니 필드 반 정도 완성이 됐는데 타워러시 각인데 안 하시네요. 헌터님은 바로 뭐 선멀티 더블 지휘 말 잡아타고 다시 내려옵니다. 바질리스크 찍혔고 아카데미 올라가요. 그리고 격가통제소 무한맵에서 자주 보던 그런 빌드죠? 일꾼으로 막겠다. 일종의 치즈러시. 노령님은 네 멀티 준비하고요. 아카데미 50% 바질리스크 밑에도 내려가 보는데 정체가 된 거 아닌가요? 부대지기소 지금 올라가요. 많이 느렸죠? 한 마리는 격가로 변신해가지고 나오네요. 오어 채집 시작하고요. 오어 위주로 채집을 합니다. 부대지소 완성됐고 근데 문제는 통제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코끼리 하나 찍었고요. 격가 3마리 2마리 일단 부대지도 하나 더 통제소 지금 올라갑니다. 어찌됐거나 통제소가 있어야지만 유인시 나오니까 통제소가 좀 느려요. 그래도 코끼리 바운타면 찍을 수 있으니까. 바질리스크 격간 쫓아가고요. 아 근데 석가 걸렸죠? 잘 잘렸고 아 바로 히어로 게이트 상당히 빠르죠. 정찰이 잘려서 지금 히어로 게이트 못 봤어요. 진영 위치도 못 봤고 나 아직 코끼리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돌파하면 돌파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대기 궁소 통제소 변신합니다. 통제소 하나 더. 헌터님은 입구 막고 코끼리 방어탑으로 아 입구로 막아버렸어요. 티오브 게이트 어떻게 될 발견하실지. 마법사 길드 노령님이 자주 하는 빌드가 있죠. 거인 마법으로
활용해가지고 마우스와 혼란 최대한 활용하고. 이게 뭐 안티 비올더 빌드라나 뭐라나 치신 것 같은데. 정찰도 안 되고 병력도 없고 일단 코끼리 탑 두 개 궁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방법 연구소 지금 올라갑니다. 테크가 약간 느려요.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이 느려요. 그러면서 트레이닝 필드에서는 예, 투부하 마우스를 지금 변신하고 있고요. 배틀렛의 야성곡 아오 제국입니다. 그러면서 오토메이션 랩 자주 하시는 거. 아나케논의 거의 마법 걸어가지고 스플래시로 엄청 하시던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하게 하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웅까지 있고요. 둥제소 방법연구도 지금 완성됐고요. 이건 아마 두 개를 동시에 변신을 시키는데 아마 하나는 궁수 하나는 초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기에는 초선 같은데. 그러면서 영수한테 부대 지수 하나 더 늘려가지고 4개째 준비하고 있고요. 아우사는 멀티하러 지금 대기 중. 아비규환 도플경험까지 나왔어요. 아나케논 오토메이션 랩 하나 더. 아나케논 모아주고 있고요. 영웅이 없고 영웅 마법은 지금 다 완성이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성공주 블랙스미스까지. 블랙스미스 아닌가? 블랙스미스인가? 공수 계속 모아주고 있고요. 초선 통제도 완성됐고 공수통제소랑 이거는 병기통제소. 영수한테 한 60% 내려갑니다. 병력은 좀 보잘것 없어요 아직까지요. 앞에 있던 바질리스크 두 마리 잘라줬고요. 궁수가 한번 움직입니다. 위쪽으로 정찰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여기 볼틴 일단 잠깐 보류. 궁수 꽤 많습니다. 거기다가 초선까지 한 개 나와 있고요. 궁수 업그레이드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마우스 숨었고요. 돌아가네? 돌아가죠? 존타워 하나. 아나케는 계속 모아줘 계세요. 근데 초선이 있는 게 다행인 게 뭐냐면은 그 뭐야 상태 이상은 풀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도플갱어가 지금 초선 변신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도플교 하나 더 아나케는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죠? 정찰이시면 안 됐어요. 잘려가지고 아까 격과 두 개를 보냈었는데 한 개만 보내신 것 같아요. 결국 일꾼이 가가지고 멀티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체크했고 마우스는 폐각. 이렇게 되면은 환실하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럼 성공주 나왔고 천사의 명약까지 캐논 좀 많습니다. 도플갱어까지 법사 3개까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성공주가 있거든요. 아비견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나켄 잘렸는데 아비규환! 아 아비규환 그래도 빼는 컨트롤을 하면서 병력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는 헌터님이세요. 혼란은 걸어보지만 변신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력님의 초선이에요. 도플갱어 변신한거 도플갱어 더 나오고 있진 않고 도플갱어가 변신한 초선은 만화동이 더 많기 때문에 마법을 더 걸 수가 있어요. 100 정도가 더 많나?
저기 400이죠? 뭐 있어. 300입니다. 이게 영혼 약탈인가 그 혼란 걸리는 게 그게 150이에요. 두 방 갈 수 있는데 이거 두 방하고도 100이 남아요. 좀 이따 세 방은 세 방째를 더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나라 멀티하는 걸렸고요. 위징하러 갑니다. 어, 도롱이 잘하시는데요? 전화 비교가 안 되네. 도플갱어 계속 나오고 있고 6초까지. 우나라는 근데 멀티가 없어요. 우나라? 우나라가 멀티가 제일 쉬운데 올라오는데요. 혼란 걸면 약탈 걸면서 그리고 좀더 달려듭니다. 홍무족 아직 걸려있고요. 아나킨 하나씩 잘리고 있고. 아 지금 홍공주가 팀킬하면서 마우스를 좀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혼란까지 걸면서 지금 공수 많이 해주고. 아 아비규환 그래도 추원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양꼬타치하고 싸워주고 있는 헌터님. 성공주 위험한데요. 성공주. 아 성공주 3레벨짜리 잘렸어요. 전사. 이렇게 되면은 위나라는 여기 멀티 지켰고요. 둘이 싸우고 있고. 여기는 영웅사 때문에 것도 놀고 있고 지금 부대지에서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나봐요. 아 마사케는 한 개씩 잘리는 거 안 좋은데요. 육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주가 아직 안 나왔고 배틀엑스 야성곡 지금 업그레이드요. 아까 한 거 같은데 취소했나봐요. 이렇게 되면 깡통이죠. 물론 데미지가 세겠지만 다구린 장사 없어요. 어 육수원 이거 안 좋은데요.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레벨이라고 약하죠? 벌써 반피 도플갱어? 하긴 육수는 살리려고. 어 베트레스 야성공 쓰는 건 좋은데 궁수 4개한테 쓰는 거 좀 아깝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 상점이 있긴 하지만 돌아갑니다. 육손 마나캐논 다시 모았고 뭐 마나캐논이니까 뭐 마나체 충전은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다시 잠시만 소환 상태. 궁수가 좀 꽤 많이 상했어요. 그래도 마나캐논 피 없는 걸로 정리하고요. 불갱어는 이거 변신하려고 지금 아짝거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거 복제하는 것도 사거리가 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피했고요. 운동 걸리면서 육순 거기서 빼주네요. 아 근데 궁수가 없어가지고 딜이 안 박혀요 지금. 아쉬운 대로 초선이 활을 들고 있고요. 아 이거 잡아낼 텐데. 도플갱어 초선 도망갑니다. 살려야죠. 육순 다시 팀 채우고 왔고요. 육순 2레벨 성공주까지. 아 이 나라 뭐 없나요? 영웅수한테 왜 영웅수한테까지 오리셨는데. 병력 부대지에서 좀 놀고 있고요. 영웅 두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강력합니다. 더구나 2레벨이에요. 아비건 한발 장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궁수가 업그레이드해서 좀 세긴 센데 아비건 주시면 아비건. 아 아비건 많이 걸렸는데 베키레스까지. 아 이거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공수가 좀 많이 걸렸어요. 가비위원회 혼란을 걸고 있고. 아, 영 두 마리에 걸려버리고요. 성공 좀 잡았고요. 육손 3레벨. 글로키까지. 초선이 있긴 한데. 만화가 없어, 초선이. 아, 배틀엑스 쓰면서 초선 날려버렸고. 아, 이거 너무 아프지 되겠는데요? 추가 오나라 병력 왔고요. 지금 위나라 병력이 좀 와서 그래요? 아, 사마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계속 굴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오나라 멀티. 계속해서 지금 노령님은 헌터님의 연하신 멀티를 두들기고 있고요. 육손 3레벨. 아, 나오는 병력이 잘려먹히고 있고. 사마이가 뭔가 한 건 크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있던 부대지를 3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마나케는 지금 중앙 대기 중. 도플갱어 2개 나와 있고요. 딱 2개밖에 안 찍히시네요. 성공주 다시 나왔고요. 아, 11시 멀티 이대로 날리나요? 가만히 지금 참고 있는 헌터님이세요. 딱 올라가는데요. 사마이. 사마이. 스마이. 현지 본토 발음이 스마이랍니다. 4레벨, 4레벨. 지금 초선 둘이 아껴야 돼요. 하지만 도쿵이요 혼란 걸렸고요. 이거 그래 초선이 있어가지고 잡았으면 됐나.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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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올라 걸리면 죽었고. 아비규원 한 마리 장전? 아, 피했어요?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워낙에 공수가 적다 보니까 건덕 멀티 그 지휘사령부는 살았지만 그래도 일꾼은 전멸했죠? 타격 시작하는 나라의 병력들이 갇혔는데. 네, 궁수가 다시 마나캐논 가져주고 있고. 마나캐논도 데미지 셉니다. 거의 다 스플래시에요. 뭐 가성비는 궁수가 더 좋긴 하지만. 아, 그런 사이 오나라는 지금 여기 멀티 돔타워 같은 거 잘 깔려있고요. 사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초선 맞습니다. 오나라가 멀티가 하기가 편해가지고. 어이구, 못 죽었다. 3렙다. 마나케는 쌓이면 답 없죠? 스플래시 유닛이라. 결국은 11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마이 이게 나오네요? 마법이 근데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마이도 대운도는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라. 궁수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습니다. 생산 중이고요. 운돈. 여기 일부 병력 숨겨져 있고요. 봤는데? 사마이, 사마이.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했고요. 무기주로운 사마이. 아, 비교한. 아, 이거 좀 많이 걸렸어요. 거의 주력이 다 걸렸는데. 그러다 지금 무기 들고 있는 애도 지금 걸렸고. 오나라 11시에 자기가 가져갑니다. 오나라. 아, 여기 한번 왔었나 보네요. 못 봤네.
승봉주 아직 살아있고요. 육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중수가 피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걸리면서 상대주고 있고요. 독타가 많아요. 그리고 수비하러 오는 병력도 있고요. 아 지금 위나라의 자원 다 캤는데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언덕멀티 눌러주고 있는 헌터님이신데 설마 아 아비규현 다시 한번 성공주는 죽었지만 주력병력 거의 대부분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돈이 없는데 마나케는 지금 멀티 쪽으로 가고 있고 살아서 가는 아 중수 흥이 남았는데 얘들네 돈이 없어요. 돈이 여기 멀티 모르시나? 설마 상경이 멀티 몰랐다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육손 나왔습니다. 성공률 다시 찍혔고 50% 자원 체질 무난하게 되고 있고요. 무난하 추가 테크 없이 그냥 오토메이션 랩에서 마나케나만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격과 변신해서 한 체외롯이 하지만 걸림마법 걸리는 육순인데요. 아 혼란 걸면서 해보지만 헌터님이 지지. 네, 노령님 승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